아팠어? 괜찮아. 약 다 발랐으면 가자. 늦게 왔다고 또 의심할라. 응. 이제 진짜 투표해야 돼. 어떡할래? 어쨌든 경준이는 시민 같은데 진아는 아직 모르잖아. 그럼 경준이를 살리는 게 맞지? 근데 고경준도 이상한 게 시민인데 왜 의사를 죽여? 맞아. 걔 도끼도 갖고 있었다며. 와, 바보냐? 걔는 열쇠도 있는데 뭐하러 문을 부셔? 너 진짜 대가리에 빵 꿰뚫렸냐? 의심받을까봐 일부러 부쉈겠지. 씨발,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. 아니야. 진아가 더 이상해. 경찰인 척 애들 이름이나 써놓고. 그니까 진아 토토한다고 주원이한테 돈도 많이 빌렸었는데 돈 갚기 싫어가지고 죽였을 수도 있잖아. 아, 그거네. 신서야, 넌 누가 마피아 같아? 사실 좀 걸리는 게 있는데. 뭔데? 마피아가 죽이면 처형이라고 뜨잖아. 근데 유준이는 왜 사망이라고 떴을까? 낮에 죽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진아랑 경준이 둘 다 시민이면? 그럼 어떡하게?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. 둘이 같이 유준이 죽였잖아. 그냥 둘 다 투표하지 말라고 해. 안 돼. 그런 식으로 다 죽이면 쟤들이랑 다를 게 뭐야. 그래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그럼 경찰의 능력이라도 쓰던가! 둘 중에 시민인 사람 살리면 되잖아. 그치. 그게 확실하지. 안 돼. 의사도 죽었는데 지금 경찰은 더 부담될 거야. 억지로 강요하지 마. 지금 메시지도 남기고 있잖아. 지금 그것 때문에 다 복잡해졌잖아. 됐어 됐어 됐어. 일단 누구한테 투표할지부터 결정하자. 그러면 다들 결정한 거다. 알았지?